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네, 유튜브 질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네, 혜민정님. 네, 안녕하세요. 산후조리원에서 두세 시간마다 아이들이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탈수현상이 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아이는 생후 21일밖에 안 되었는데 4시간 자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 아이를 자게 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깨워서 젖을 먹이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답변 부탁드려요. 아, 네. 이 질문에는, 네, 제가 이런 질문은 사실 몇 가지를 물어보고 이제 질문을 해요. 네, 아기의 섭취량, 소변량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지 않으면 제가 좀 답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직순 섭취량을 계산하지 못하죠. 근데 소변량을 봐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4시간 자는 이유는 그 전에 잠을 얼마나 잤는지, 얼마를 먹었는지, 그리고 그 전에 수유, 간격이나 패턴이 어땠는지, 아기가 왜 4시간을 잤는지를 사실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아기가 4시간을 자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순 없어요. 만약에 하루에, 그러니까, 30일 이전에, 30일 전에 이 손이 왜 올라왔어? 왜 이래? 요즘에 제 건망증이 너무 심해. 막 손발을 막 따로 놀고. 애들이 애셋이다 방학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네. 30일. 30일이 된, 네. 30일이 된, 되기까지. 30일까지. 혹은, 사실은 한 4,50일까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우리가 좀 좁은 의미에서 30일까지는 아이가 3시간에 한 번은 무조건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4~5시간, 정말 이건 정말, 네, 뭐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7~8시간 잔다. 우리 애기는 벌써 통잠 잔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애기가 탈수 온다. 이런 의미는 조금 나중에 설명할 거고, 아이가 그때 잘 잔다고 해서 잘 자는 아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무조건 3시간에 한 번씩 먹이는데, 자, 3시간에 한 번이라는 거는 뭘까요? 3시간에 한 번이라는 거는 하루 수유 횟수가 8번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량을 하루에 8번 수유를 이미 하고, 낮에 막 2시간 간격으로 막 먹고, 4시간을 잔다. 그러면 그건 내버려도 되지. 네, 이미 아기가 하루 수유 양과 횟수를 다 채웠고, 소변도 8번에서 13번 사이. 저는 사실 8번, 9번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 10번 정도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10번 정도가 가장 평균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아기가 먹기를 원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네, 그러면 아이의 소변이 10번 정도 나왔다. 하루 24시간 꾸준히 10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어떤 시간대 아기가 4시간을 잔다. 이건 오케이. 재우십시오. 재워도 돼요. 왜냐면, 빈번하게 먹은 시간들이 있죠. 근데, 우리 아이가 매번 4시간씩 잔다. 이거 안 돼. 그럼 하루에 6번밖에 안 먹기 때문에 체중 증가가 더디고, 섭취량이 늘지를 않고, 백구레가 늘지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여동생이 자꾸 왜 먼산 바라보냐. 그래서 내가 이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딴 데를 쳐다봐서 잔소리 들었어요, 어제. 네. 다시 이제 카메라를 쳐다보고. 네, 엄마들도 제가 자꾸 먼산 보는 것 같으시죠? 네, 그게 이제 핸드폰에 셀카로 이제 제가 셀카 모드로 해서 동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예쁜 척 하면서 찍느라고 그래요. 네, 내가 무슨 얘기 했지? 생각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총 24시간 총 수유 횟수와 소변량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매일매일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애기가 몇번 먹었는지. 네, 그런데 아이의 체중 증가를 일주일 동안 지켜봤더니 200g에서 300g이 안 돼. 초반 한 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깨워서 먹이는 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기는 하루에 8번 먹고, 근데 그것을 2시간 간격으로 막 먹다 갑자기 어느 시간대 훅 자고, 소변도 하루에 10번 이상이 된다. 그러면 뭐 4시간 자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요 시기 아이들이 7, 8시간,
자면 절대 수유 횟수가 8번 나올 수가 없고 소변도 10개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길게 자는 거는 내버려 두지 않아야 백구레가 크고 향후 체중 증가가 잘 되는 백구레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어떤 시간대에 몇 시간 안 먹는다고 해서 당장 탈수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루 소변 횟수가 총 개수가 몇 개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들이 여기서 또 기저귀를 이렇게 체중계에다 막 재잖아. 아, 제발 그런 거 안 하면 안 될까요? 네. 그래서 몇 그람이냐 막 이런 거 안 보면 안 될까요? 네, 횟수로 하면 안 돼요. 네. 엄마들 체중 막 재고 막 기저귀 막 이렇게 말아갖고 또 체중 재고 막 그래서 막 그람수 계산하고 막 안 피곤해요? 힘들지 솔직히. 아 눈물 나. 힘들잖아요. 나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분들의 제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엄마가 너무 정확한 데이터를 원하니까 뭐 그렇게 알려주신 건 아는데. 그래서 그람수를 쟀는데. 그래서 그람수를 뭐 어떻게 해보실 건데요. 애가 많이 쌌다 적게 쌌다 이거를 가지고 자 엄마들 묵직하면 두 번 싼 거 가벼우면 한 번 싼 거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어떤 거는 이거는 뭐 분명히 두 번 싼 거야 그럼 두 번으로 치고 어쩔 때 한 번 싼 거야 그럼 한 번으로 치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그렇게 해서 하루 총 개수를 보세요. 그리고 아기가 어떤 아이들은 푹 자는 시간 동안 소변을 안 보는 아기들이 있어요. 안 보고 일어나자마자 확 이제 소변을 아주 대량으로 막 쫙 보고 막 셀 정도로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막 네다섯 시간 동안 소변을 안 싼다고 탈수였다 이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선 탈수는 입술이 마르고 네, 입술이 마르고요. 그리고 소변이 하루에 뭐 4번, 뭐 5번 요 정도 된다 그러면 걱정을 하셔도 되지만 굳이 그런 거 가지고 그리고 아주 초기에 태어나자마자 뭐 생후 1일부터 한 3, 4일까지는 모유를 먹이는 동안에 소변이 하루 막 5번, 6번도 좀 네, 그 정도 나오기도 하고 4번도 나오기도 하는데 엄마들이 지금 그거를 너무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생후 뭐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면 하루에 소변 횟수가 한 8번에서 13번 사이면 되고 네 그렇게 보시면서 아기 먹는 양을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긴 잠은 안 됩니다. 네, 하루 수유 횟수가 채워지지 않는 긴 잠은 좋지 않고 소변 횟수가 채워지지 않는 긴 잠은 엄마들이 방해를 하셔서 깨워서 먹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오늘도 우리 엄마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엄마의 가정에 깊이 찾아가서 엄마에게 위로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